어제 객장의 시선에 전진주 님이 장 저희 이 시간 마지막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소식이 오늘 월요일 장 간밤에 미국 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대규모 블록딜에 대한 여파인데요. 블록딜은 매도세죠. 이 매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헤지펀드들의 마진콜이었습니다. 선물 계약 기간 중에 선물 가격 변화에 따라서 추가 증거금의 납부를 요구하게 될 때, 이럴 때 그 금액이 필요하게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블록딜이 나온다는 점, 그에 따른 추가적인 블록딜에 대한 우려감까지 시장에 녹아들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3대 지수 또 혼조세 제한된 낙폭 보였습니다. 다우는 사상 최고가. 다우와 S&P 500 지수가 5일선 우상향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5일선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지수는 5일선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지 유한타 증권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자산 배분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글로벌 동향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전반적으로 아직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10년 국채 금리가 또 다시 1.7%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도 61불 63전 1%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웨즈 운하가 6일 만에 통항 재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승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은 결국 글로벌 물류 정상화가 일어나지만 계속적으로 경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 이어지고요. 이에 따라서 금 가격은 추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라서 지금 여태까지 계속 초점이 맞춰져 왔던 성장주라든지 중소형주, 특히 중소형주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0.6% 하락했고 러셀 2000이 2.7% 급락하는 현상이 나왔는데요.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상승폭이 높았었고 경기 회복 수혜의 지수다라고 판단되어 왔습니다만 최근에 이 2000개 종목의 구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경기 회복 수혜주이긴 하지만 단기 변동성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다우존스나 경기 민감주들의 선방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저변동성 배당주 같은 쪽에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슈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은 중국과 미국의 대립관계에 있어서 신장 문제와 또 이에 따라서 중국 내수가 미국산에 대한 소비를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대두되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업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들의 급락이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시장을 좀 지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뭐 블록딜 뉴스라든지 미국계 헤지펀드인데 중국에 초점을 맞췄던 그런 헤지펀드들의 어떤 지금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이어질 거다 판단이 됩니다. 네, 간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712%까지 올라왔습니다. 유가는 또 61달러 선까지 올라왔고 테슬라가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과 맞물리면서 중국에 들어가는 테슬라 모델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던데요. 계속해서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시장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고요. 자, 우리 장 어떨까요? 어제 우리 코스피가 3,050포인트, 코스닥이 960포인트의 저항을 겪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종목은 굉장히 또 활발하게 움직였고요. 스웨즈 운하 소식으로 HMM은 8% 급락했는데요. 오늘 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는 계속 횡보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반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업종들의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키로나주 조건부 승인 받은 센츄리언이 5.25% 상승하는 모습. 여태까지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바이오 업종의 반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배터리 관련된 쪽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연기금이나 증권사 등의 기관들이 7천억 원 이상대의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개인들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관망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지금 환율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어떤 안정적인 모습, 즉 절상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일 거래 대비해서 2.4원 오르면서 331원 7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 환율의 변동성, 이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 또 기관들의 매도, 그래서 결국 개인 투자 자금만 뒷받침되고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 시원스럽게 시장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한국 시장의 지금 펀드멘탈 자체가 워낙 견실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특히 수출 숫자라든지 이익 증가율 숫자라든지 1.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반도체 업종,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의 어떤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